이거요. 네. 에피타이저인데 에피타이저. 네. 요거를 이렇게 엎으셔서 이걸 내 그 앞접시로 쓰셔도 됩니다. 아, 샐러드입니다. 제가 야, 근데 그릇이 호텔식이에요. 네. 호텔식. 아보카도 치즈도 들어 있고 참외네요. 참외 피클. 오. 고급은 다 들었네. 왜냐면 우리 엄마가 마산 출신이라요. 해산물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해산물이 아주 익숙해요. 애썼다야. 아우 애썼습니다. 뭔가 샴페인을 따르기로 하지 않았니? 뭔가 심심하다 했어. 조심 또 남의 집에 와서 또 다 터뜨릴래. 아니 아니요 이거 따면 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나 여기만 봐도 돼요. 얘 나 술 못 먹는 거 알지? 네.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 먹겠습니다. 초대 응해 주셔서.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낮이에요. 선생님 제가요 올해 60이 되는지 몰랐는데 선배 언니가 너 올해 환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써요? 어머 너 환갑이야? 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다. 다시 갑이 한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좀 해야겠다. 다시 60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내가 한 10달 동안 좀 반성할 거 하고 모자란 걸 좀 충족시키고 좀 좋은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미래를 다시 준비하고 싶었어요. 리모델링을 좀 하고 싶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갑 태교 파티라고나 할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돼? 왜 하게 된 거야? 난 그건 희한한데? 그 무슨 태교, 환갑 태교라는 게 나는 처음 들어봐요. 작년에 내가 진짜 유례 없이 놀았어요, 선생님. 갑자기 일이 멈춰진 것 같아. 강제적으로.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작년에 좀 많이 쉬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올해가. 그러니까 잘 태어났어. 반가워. 고맙다. 태교를 한다고요? 태교는 보통 이렇게 뭐 클래식 뭐야? 듣고 뭐 좋은 책 보고 뭐 이런 거 아닌가? 태교하면서 벌써 술을 한 잔 드셨어요. 아니 이런 태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 술부터 매워. 첫 발이 술이야. 60 태교는 좀 다르구나. 오영실 씨의 환갑 태교 파티. 이제 메인 요리를 맛볼 차례입니다. 과연 어떤 근사한 요리를 준비했을까요? 연어 까르토치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일에 감싼 찜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유리알이 들어가 있어요. 220도까지 견디고 영양 가득한 시금치 위에 다음 모시조개 모시조개를 깔아주고 슈퍼푸드 연어를 올려줍니다. 네, 연어를 놓습니다. 형형색색 맛깔나는 비주얼이네요. 딜로 향을 더하고 화이트 와인으로 풍미를 살려줍니다. 여기에 건강에 좋은 올리브 오일까지. 마지막으로 포일을 사탕 모양으로 감싸줍니다. 220도에 한 25분 굽겠습니다. 큼지막하게 단백질이 가장 많은 부위인 한우 사태살을 큼직하게 썬 후 볶아주는데요. 이 요리는 김병옥 선배를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김병옥 씨를 위해 어떤 요리를 만드는 걸까요? 이거는 굴라시 수프를 만들어요. 해장류, 야채 수프라고 할 수 있죠. 고기가 들어간 해장 수프라고도 해요. 우리 또 술을 좀 좋아하시는 우리 병옥 선배를 위해서 어제 술을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익은 사태살에 물 1리터를 넣어 끓여주고 달달달 볶은 당근, 양파, 샐러리와 감칠맛 가득한 토마토 소스를 넣고 1시간 동안 정성껏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이제 식탁으로 가볼까요? 열심히 영화 갈 때도 이게 뭐예요? 이건 굴라시 수프. 이게 야채 수프 이런 거구나. 네, 맞아요, 선생님.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오빠, 내가 이거는 오빠 이게 서양식 해장 해장 수비요. 그래서 왜? 어? 어? 오빠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야, 약간 매콤하면서 맛있다. 네. 근래 보기 드문 맛이야.